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5만 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드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 써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5.39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기 써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5.06으로 네,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스포틱 선팅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 써 없는 상태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0,67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패들 시프트 있고,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2열 끝까지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오토 스탑 버튼, 에코 모드,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 쭉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할 텐데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2열도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전면은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볼 텐데,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HSE 럭셔리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